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19살인데 대학생인 그 구독자분 집에 한번 놀러가 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기도 하고 집안에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또 이쁜 친구들이 많다고 하니까 한번 놀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심상치가 않죠. 제가 얼핏 봤는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서 좋고요. 오늘 함께 오신 분은요, 안녕하세요. 아, 물고 부르님의 물친구 물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는 뭐지? 나이는 고등학생인데 대학생인 친구예요. 저, 구독자면서도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끝입니다. 이야, 자 여러분들 미쳤다. 이 방 보시면은 가득 찼어요. 근데 제가 너무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 많고 여기 표본 상자까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시 부모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줄납자기 암컷. 저희 작은 친구는 이제 떡납줄기니라고 이제 각시 부모랑 비슷한데 흑선이 좀 더 긴 그 특징이고요. 너무 이쁘다. 이쪽 위에 돌 위에 올라간 친구는 돌만자. 아. 네. 와, 그리고 심지어 가지도 있네요. 이제 몬티콜라라고 하는 이제 파푸아 가지고요. 이제 이 친구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집게발에 그 패치가 집게발 하나에 이제 두 개씩 생기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저게 패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얀색 부분이 이제 네. 패치라고 하는. 아이고 이쁘다. 만져보면 네. 물렁물렁해요. 이야, 얘는 어디 나라에서 온 친구죠? 파푸아에서 잡히는 이제. 아, 파푸아뉴기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보면은 스펀지에 이제 이끼도 나 있고 지금 여기 생이새우들도 이제 이끼 청소하느라 놓으셨는데 포랑까지 해가지고 이런 모습이 자연스러운 게 전 너무 좋더라고요. 오, 그리고 여기 또 지금 보면은 보여줄 게 너무 많은데도 렉사 입장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팩맨들이 살고 있는데. 오, 와. 사이즈 보세요. 엄청 큰데? 제가 키가 197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친구가 모니트. 오. 약간 검정색이랑 빨간색이랑 엄청 진하게 생겼네. 팩맨이나 픽시 같은 거는 여기 등에 골이 있는데 이거 잡으면은 저희가 편한. 미안해. 알았어. 야,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거의 다 양서류인 거죠? 원래 이제 물 생활을 했는데 네네네 이제 학업 때문에 좀 힘들게 돼서 이제 이것도 제가 다 제작한. 되게 오밀조밀하게 이쁜 것 같아요. 네. 네. 이야, 개구리 양서류 키울 때 꼭 필수템이죠. 흔적 날개 초파리 세 통이나 배양하고 계시고 이제 먹이 먹이신다고 꺼내셨어요. 이제 정글식물하고 이렇게 꾸며서 호로로로 주술사인가요? 지금 저기에 지금 응시하고 있거든요. 네, 좀 있으면 튀어나와서 날름날름 먹을 것 같은데 가까이 오면 먹으려나 봐요. 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바리움도 만드시고 하는 것처럼 식물들도 굉장히 많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종류별로 있는데 되게 이쁘지 않아요? 여기 아래 보면은 가재 종류도 있고. 오, 미쳤다 크기. 이게 무슨 가지예요? 레드크로우라고 하는 이제 가지고요. 와, 여기 써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사이즈가 제가 봤을 땐 20cm는 그냥 훌쩍 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양서류 종류가 그렇게 많으시대요. 네. 와, 나 이거 그거다. 밀키 프로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너무 이쁜데? 이런 거는 하나씩 같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제 웬만하면 사육장에 식물을 하나씩 넣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수분도 보존이 되고 하니까. 아, 진짜 대박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하나하나 꺼내서 보여주실 거라고 하는데. 예, 이게 지금 양서류 자랑대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친구 이제 다트프로 아가들인데요. 검은색 바탕에 약간 초록색 한 마리 더 있는데 여기 범블비. 아, 이게 다트프로 중에 두 종류인데 와, 너무 이쁘다. 딱 그거 트랜스포머의 범블비 그거 따온 것 같아요. 진짜로 색 크기가 요만합니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도 안 되는. 얘는 뭐예요? 아우라투스? 앙콘힐이라고 이제. 앙콘힐. 어, 처음 들어보는 친구.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레드 아이랑 대통속인 블랙 아이 트리프. 뾰로롱. 오, 귀여워. 미안하지만 잠을 일단 한번 깨워보도록. 얘는 눈이 아주 우와, 뭐야? 그러니까 레드 아이 트리프록이랑 블랙 아이 트리프록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와, 그거 같아요, 그거. 딱 그 귀신 홀렸을 때 영화 보면 눈 색깔이 갑자기 검정 색깔 딱 변하잖아요. 이 친구는 이제 블랙 아이랑 같은 속인 레드 아이 트리프로그라고. 아, 거기 있다. 오, 얜 끄네. 미안하지만 잠을 한번. 네, 잠도 잠을 볼까? 야, 아, 근데 얘는 블랙 아이보다 보니까 약간 좀 무서워졌어요.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약간 그런 비주얼. 이 친구는? 어? 무당개구리다. 네, 이끼처럼 생겼다고 해서 50%라고 하는 친구고요. 100%. 와! 어, 저 이거 저 한번 만져봐야 돼요. 아, 그럼요. 오, 너드름 만지는 것 같다. 아, 진짜 그냥 우리나라에 비슷한 비주얼이 있잖아요. 무당개구리랑 진짜 흡사하게 생기기도 했어요. 아, 그 다음 이 친구는 또 유명하잖아요, 얘는. 왁시몽키. 얘 생김새가 약간 귀여워요. 어. 그 뭔지 모르게 보면 웃음 나오는 개구리이기도 한데. 아, 귀여워. 이 이때가 더 웃겨요. 먹구나. 목에 뭐 걸린 거 마냥. 와, 얘 진짜 손 안 쓴다. 손 쓰기로 유명한. 오, 쓴다, 쓴다, 쓴다. 오,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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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다. 오, 다다다다다. 어, 여기도 개구리 있네. 심지어 가방도 양서류. 유해종, 유해종. 와, 지금 반 정도밖에 못 봤죠. 사실 여기 뒤에 선반에도 보면은 지금 뭔가 다 있어요. 있고, 제가 아까 봤는데 여기 책상 위에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봤는데 저기도 있고요. 제가 또 봤거든요. 또 여기도 있네요. 아, 이번에 개구리 다 봤는데 이제 살라만다로 넘어갔습니다. 오! 마블 살라만다는 친구인데, 마블 이 친구도 먹이를 줘서 살라만다들이 물 필요할 때만 물에 들어가서 몸도 씻고 잠도 자고 그런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을 근데 이제 살라만다라고 해서 육지성으로 기르시는 분들도 있고 반수생으로 기르시는 분들도 있고 완수생으로 기르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종마다 다 틀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진짜 맞죠. 파티드 살라만다라고 하는 친구인데, 어, 옛날에 분양 많이 했었던 살라만다인 것 같은데. 오오오야야야, 쟤 뭐야? 오, 어, 귀엽네. 이게 도롱뇽이 아니라 이게 그거 같다. 파충류 같다. 이게 냄새 맡고. 오오오. 도마뱀, 도마뱀인 줄 알았어요. 와, 귀엽네? 진짜 크다. 마블 살라만다 같은 속이야. 엠비스토 말하고. 자, 그 다음. 오, 이거는 물이 이렇게 좀 있네요. 이 친구는 홀브룩 더스키 살라만다라고 하는 친구고요. 홀브룩 더스키 살라만다. 살라만다. 여기 있습니다. 네. 에? 망둥어인데? 오, 오, 다리 있네. 와, 이 살라만다 저 처음 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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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떻게 먹이인 줄 알고 바로 받아먹지? 특이하구만. 자, 자, 여러분들 지금 거의 수십 종의 양서류들을 보고 있는데 아직 또 나왔죠? 네, 저희 지금 반응이 그냥 저희 반응이 지금 굉장히 뭐죠? 책 누가 책 읽듯이 하긴 하지만 어, 진짜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투라인 살라만 서던 투라인 살라만다라고 한 친구고요. 말 그대로 두 줄이 있다. 우와, 우와, 얘는 그냥 도마뱀처럼 생겼네. 이 친구의 큰 특징은 수컷한테는 이제 한 쌍의 수염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수염이 나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이게 뭐가 코딱지만큼 튀어나왔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또 놓칠 수 없죠. 지금 곤충을 좋아한다고 시작을 한 친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확실히 있네요. 와, 와, 이름은 다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참사슴벌레도 있고 이게 롱기마누스였나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와, 진짜 크다. 제가 나중에 자연에서 진짜 한번 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그리고 와, 코카소스. 코카소스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아, 칼코가 이제 저희 스타일이어서. 와, 저는 실제로 자연에서 잡아봤는데 실제로 야생에서 만나면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오, 환경이 진짜 이 산속이라 그런지 굉장히 와, 신비로운 것 같아요. 오, 야, 방금 나비 날아가서 봤어요? 방금 나비 엄청 큰 거. 오, 대박. 오, 오, 여러분 대박입니다. 와, 여러분 코카소스, 코카소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 미쳤어. 와, 이거 탈피껍질이에요? 이거 진짜 폐산 개체를 박아서 내장하고 속살하고 다 긁어내서. 아, 이걸요? 네, 진짜 크다. 와, 신기한 것도 많고 여기 심지어 크레이피쉬까지. 오늘 정말 다양한 걸 이렇게 와서 보게 됐네요. 아, 여기도 있었어요.
로젠버기 황금 산수벌레. 와, 그리고 레기우스인가 뭔가 그럴 거예요. 와, 신경이 진짜 많구만. 뭐야 이거? 아, 지금 와, 크다. 실제 개체를 박제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폐사한 개체를 받아서. 와, 박제 능력까지 직접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박제해요? 뭐야? 그냥 일반 광대 들은 사. 아, 귀여워. 무슨 광대지? 야, 일반 광대. 일반 광대? 네. 와, 내 나무가 없는데 왜 왔니 너는? 여러분, 진짜 너무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학생분께서 이렇게 식물도 키우시고 하는데 가보기에는 너무 많아요. 또 심지어 여기 등강류를 사육하시는 것 같은데 보시면 코바리스 캔팅스 덕기, 블루, 피터, 버스, 쇼초리, 바다킹, 오카이, 등등 있는데, 근데 여기서 그나마 좀 이쁜 거 몇 종류만 한번 보일 수 있나요? 네, 쿠바리스 중에서. 와, 등강류, 쿠바리스. 이 많은 거를 사실 진짜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양서류들은 굉장히 청결해야 되는데 청결 상태가 너무 좋고 집안 냄새가 1도 안 나요. 야, 아, 이 얘예요? 쿠바리스에서 가장 퍼진다는? 이제 모스라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탈피하고 있었나봐요. 궁뎅이가 하는 거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용돈 같은 것도 사실 여기서 충당이 가능하시기도 하시겠어요? 그때 등강류가 이제 저의 용돈벌이가 되는. 아, 진짜요? 네. 여기 뒤에 보면요, 여러분들 귀엽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피규어 만두개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이거 공벌레 뒤 사진들도 등강류부터 해서. 와, 진짜 찐입니다. 찐. 몇 살 때부터 하셨어요? 저는 초딩 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초딩이면 지금 19살이시니까 10년? 초1부터 이제. 아, 11년. 와. 꿈이 정보를 아니에요? 맞다고 말해. 맞다고 해. 아, 맞습니다.